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마지막 분위기까지 지금 잘 끝났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되게 소름돋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저는 김우진을 한 10년 해온 배우 정우성입니다. 저도 유신덕을 한 10년 해온 안유진입니다. 소개를 꼭 해야 되니까. 네, 반갑습니다. 노력하는 대로 최고자 최선을 다하고. 실상해.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아, 뮤지컬 사이 참여가 17년 공연 무사히 맞출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지나가는 머리. 그 추억의 주인공들과 함께 있어서 영광이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10년 동안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게 남다른 내 마음이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래서 뮤지컬 사이천이 진짜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예. 대상 준비라는 게 뭐예요? 뭐 저희 진행을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산에랑 우진을 둘이 동시에 해야 할 때 우진이 공연하면서 산에 연습하고 있었는데 조금 많이 정신이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가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 좋은 기억이 아니라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거 말고 우리 처음에 연습하고 공연하고 그럴 때는 같이 MT 가고 그랬었어요. 뮤지컬 사기참이도 같이 MT 가서 같이 놀고 같이 대화 나누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MT 갔던 그 기억이 아주 옛날 기억이 되어버렸고 자꾸 옛날 사람 같으니까 저만 얘기하고 아무튼 뮤지컬 사이 참여 10주년 됐는데요. 10년 동안 저희 잊지 않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에 이렇게 좋은 배우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혹시 아쉬운 점은 있어요? 끝났는데 자꾸 뭘 물어. 아, 궁금한 거. 일단 개인적으로 톡으로 보내주면 안 될까요? 아쉬운 점이요? 우진이 다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아쉽진 않고 생각은 나요. 네, 우진이가 마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저기 우진이 역할하는 친구들 보면서도 내가 지금 우진이를 한다면 어떤 우진이 생각할까 그런 거 친구들한테 뭐 근데 아쉬움은 아니에요. 아쉬움은 아니고 네, 이런 걸 물어봐. 네, 아니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함께 해서 행복했고요. 스태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할까? 니가 할까? 하실래요? 아, 내가 할까요? 지금 엄청 빨라져요. 네, 일부러 지금 게다가 이렇게 드레스까지 좀 받았어요. 여러분들 사진 찍으시니까. 저희가 10년 전에 진짜 연습실도 되게 열악한 데서 이 작품 이렇게까지 오래 그것도 잠깐만 앉아있어. 아, 그래. 그럼 솔직히 저희 좀 앉아도 돼요. 얘기를 네, 너무 죄송하지만, 아, 여기 앉아. 정말, 저희. 아니, 나 되게 좋아. 가까이 괜찮죠? 아, 이 사회처럼 부르고 나면 뒤에서 다른 소리 걸려가지고. 아니, 자, 근데요. 저희 이렇게 막풍 때 항상 이렇게 촉망할 때 다들 와서 약간 그런 파티처럼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때 이후는 그렇지 못해서 좀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막공 투표 구하시느라 고생하신 거 너무 압니다. 진짜 대한민국 가장 손발이 빠르신 분들.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냥 쓸데없는 얘기 막 해주세요. 혹시 오늘 사회체험을 처음 보신 분이 계세요? 없죠? 있어요? 어, 진짜? 오. 대단하시네요. 어, 진짜 대단하시다. 처음 보신 분이. 그래서 참, 이번에도 이제 그, 보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마음껏 못 보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되게, 아, 행복하지만 되게 가슴이, 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게다가 또 저희는 또 이제, 언제 또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10년이나 했기 때문에, 이제 뭔가 이렇게, 나부터 좀 자리를 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 낙공, 그리고 이번 시즌 때 정말 매회, 뭐 항상 그래왔지만 조금 더 매회 진짜 야, 오늘 무대에서 죽어도 좋아 막 이 심정으로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저희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배우분들이 진짜 매회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매회 매순간 진심으로 노래하고 연기하려고 정말 제가 아는데 진짜 장담하는데 정말 노력했다는 거 하나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없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듣고 있겠죠? 그리고 저희 김희영 감독하고 송중환 극작 연출 그리고 이효재 대표님, 이성준 대표님 그리고 우리 스태프 지금 모두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함께했던 추억들은 정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객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점 없었나요? 추웠던 점이요? 네, 네. 한 적이 아닙니다. 아직 계십니다. 아, 나만 앉아 있으면 되잖아. 한 적 있어요. 네, 그냥 볼게요. 네. 아쉬운 점은 또 안 물어보면 아쉬우니까. 아쉬웠던 점은 연습실에서 좀 더 여러분하고 좀 더 더 재밌게 오래 연습을 하고 싶었다는 거? 전 연습실이 너무 좋거든요. 해줬습니다. 네. 그랬다고 하면. 박수 한번. 네. 저는 많이 공연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사실 아쉽고 죄송하고 특히나 같이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제일 미안한 인지미한테 너무 미안하고 인지 뭐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만 만나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여기 컴퍼니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용기도 많이 주고 격려도 많이 해주고 네. 어떻게든 저를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다섯 번이지만 어쨌든 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고 같이 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유진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다섯 번이 제 성은 안 차지만 그래도 너무 소중하게 네, 저한테 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했고 그 순간에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찰은 계속 오겠죠 11년, 뭐 12년 보고 오겠죠. 네. 다시 못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순간이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다행히 이 작품이 저한테 너무 행복하고 네, 사랑스러운 작품이라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네, 웃어요, 계속.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보면 좋겠고 일단 뭘 하든 공연을 보시든 연기하든 그때 우리 고생한 연주자들 연주를 하든 진짜
제 배우잖아요, 밑에 있는 분이. 네. 어쨌든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노래하고 연기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연주자분들한테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다른 스태프들은 우리 말씀 많이 해주셨으니까 박수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헌재형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그게 큰 힘이 됐고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이 두 사람도 굉장히 특별하게 저한테 따로 많이 힘을 주셨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뮤지컬 사회참여 10주년 기념 공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사랑을 보내주신 관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 아쉬우니까 노래 한 곡 부르고 갈게요. 준비됐나요? 싫어. 준비됐냐니까 뭐가 싫어? 아, 이거 안 했어? 노래 할래? 싫어. 그럼 내가 할게. 그럴 줄 알았어. 사랑과 만나를 불을 짓는 곳.